네, 안녕하세요. 섹션 1의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의 제목은 Do you snore when you sleep? Snore. 자, snore라는 단어는 코를 골다라는 뜻이죠. Do you snore? 여러분들은 코를 고니까 when you sleep,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when plus 주어 동사 뭐뭐 할 때, 그죠? 내용을 같이 들어볼게요. If you snore, if는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snore, 코를 곤다면, snore, 코를 곤다면, when you sleep,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when plus 조동사 뭐뭐 할 때, the noise는 소음입니다. 소음. You make, 여러분들이 만드는, 즉 여러분들이 만드는 소음. 그러면 그 the noise 앞에,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드는데요. 바로 그 여러분들이 만드는 바로 그 소음은 noise. 꼭 기억하세요. 소음. 바로 코를 고는 소리죠. 그 소음은 may not be. 아닐지 모른다. 잘 이해하십시오.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may not be. 아닐지 모른다. 뭐가 아닐지 모르냐. Your only problem. 여러분들의 그 유일한 문제. 즉, 코를 고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그게 유일한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는 말은 그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뜻이죠. 자, problem은 문제라는 뜻입니다. only는 원래 오직이라는 뜻인데 your only problem 그러면 당신의 그 유일한 문제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An experiment. 자, experiment라는 말은 실험이죠. 한번 발음 주의하시고요. Experiment in Germany. 이 독일에서 했던 한 실험이 showed, 보여주었다. 뭘 보여줬냐면 that ER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that은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뜻은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 이라는 의미로 명사적으로 딱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독일에서 했던 실험, experiment가 보여주었다, that ER라는 것. 무엇을? Kids, 아이들, who snore. 주격 관계대 명사, who가 나왔습니다. snore. 코를 고는 아이들. 아이들, 어떤 아이들? 그 아이들은요, 코를 고는데요. 바로 who가 말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아이들입니다. 어떤 아이들? snore. 코를 고는 아이들은요, 동사가 나옵니다. get, 닿는다. get는 무언가를 얻다 또는 받다라는 뜻이죠. 뭐를 받느냐? lower grades. 자, low는 여러분 낮은이라는 뜻이죠. lower, 더 낮은, ER에 붙어서 비교급이 됩니다. 더 낮은 grade, 점수죠. 등급, 점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then이 되게 중요합니다. then은 뭐뭐보다라는 뜻인데요. then 다음에 나오는 것보다, 누구보다? than kids. 아이들보다. 어떤 아이들? who don't. 그렇지 않은 아이들. 코를 고는 아이들이 점수가 더 낮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is is, 이것은 because, 뭐뭐 때문이다. 자, because 플러스 주어동사. snoring causes. 자, 코 고는 것, snoring, 동명사입니다. 코를 고는 것, 동명사는 causes, 발생시킨다. 뭘 발생시키냐? Less oxygen, 더 적은 산소가 to reach their brain, 그들의 두뇌에 이르도록 발생시킨다. 즉, cause는 뭐뭐를 야기하다, 발생시킨다라는 뜻인데, cause 다음에 나오는 더 적은 산소로 하여금 to reach, 이르다, 다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두뇌에 다다르도록, 이르도록 발생시킨다, 만든다. 그렇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산소에, 우리 두뇌에까지 이르는 산소의 양을 더 줄어들게 만든다라는 뜻이죠. cause A to 동사원형 A로 하여금 to 이하도록 만든다. 이 cause를 통한 동사의 쓰임, 그를 통해서
만들어진 문장 여러분 꼭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This can prevent. 자, prevent라는 단어, 막다,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방해한다. Them, 그들이 from getting the deep sleep. 자, prevent A from ing. A가 ing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왜 그런 의미가 되는지 한 번 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This 바로 우리 두뇌에 산소 공급이 적게 되어 적어지게 되는 바로 그것, 바로 이것이 This can prevent, 막는다, them, 그들을 from 뭐뭐한 것으로부터 getting, 얻는 것으로부터.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그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코를 고는 아이들이 뭐뭐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의 차원으로 이런 뜻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하죠. 자, 그들이 뭐하는 걸 막아요? Getting, 얻는 거죠. The deep sleep, 깊은 잠을 자는 것, 깊은 잠을 얻는 것. 어떤 점? They need,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론 they need 앞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깊은 잠을 수식해주고 있죠. So, 그래서 they have a harder time. 그들은 가지고 있다. 뭐를 그들 가진다. 뭘 가져? 더 어려운 그런 시간을. Concentrating, 집중하는 데 있어서 have a hard time ing. 뭐뭐하느라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입니다. Have a hard time ing. 뭐뭐하느라 어려움을 겪는다. 즉, 뭐뭐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들은 더 힘든 시간을 갖는다. Have a harder time. 더 힘든 시간을 보낸다. Concentrating. 집중하느라. In class. 수업 시간에. 그렇죠.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충분한 수면,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수업 시간에 힘든 시간을 겪는 거죠. During the day. 낮에 말. 동안. During은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During은 동안이라는 뜻이고 the day는 낮. 낮 동안에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꼭 알아놔야 되는 단어 concentrate, 집중하다 라는 뜻입니다. 집중하다, concentrate.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have a harder time, have a hard time ing. 뭐뭐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다 라는 의미 꼭 기억하시고요. In addition, 그 다음에 나오는 in addition은 게다가 덧붙여서 이런 뜻이죠. 게다가 여기에다가 말이야, 게다가 snorers usually breathe. Snorers는 코를 고는 사람들이죠. 코를 고는 사람들은 usually, 보통 breathe는 숨을 쉰다 라는 뜻이에요. Breathe, 숨을 쉰다. Through their mouth. 자, through는 몸을 통해서 라는 뜻이고요. Their mouth,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Snorers usually breathe. 보통 숨을 쉰다. Breathe, 숨을 쉰다. Through, 통하여. 뭘 통하여? Their mouth. 자, 입을 통해서. Rather than. Rather, 오히려 라는 뜻입니다. Than, 뭐뭐보다? Their nose, 그들의 코보다. When they sleep, 그들이 잠을 잘 때 말이야. 그러니까 코를 골면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거죠. Sleeping, 잠을 자는 것. 동명사 주어입니다. 잠을 자는 것. With, 뭘 가지고? An open mouth, 열려진 입, 즉 입을 연 상태, 입을 벌린 상태로 잠을 자는 것이 주어입니다. Can cause, 발생시킨다. Cause, 발생시키다. Jawbone problem, jawbone problem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죠. 자, 무엇을 말해요? Jawbone problem은요, 턱뼈예요. 턱뼈. Jaw가 턱이고요. Bone이 뼈입니다. 턱뼈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입을 벌리니까. And make, 그래서 make, 만들 수 있다. 자, can, cause, and make. 이런 걸 발생시킬 수 있고, 그리고 만들 수 있다. 무엇을? teeth, 치아가, grow, 자라게, unevenly. 자, unevenly는요, 고르지 않게 라는 뜻이에요. 고르지 않게. 고르지 않게 자라도록 만들 수 있다. make, 목적어, teeth가 나오고요.
동사 원형이 나와서 사역 동사의 형태, 즉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만든다, 자랑하도록 만든다. 어떻게? Unevenly, 고르지 않게 라는 뜻입니다. Unevenly. This may change. 이것은 바꿀지 모른다. 무엇을? The shape, 모양입니다. Shape, shape. 모양을 바꿀지 모른다. 뭐의 모양? Of a child's mouth. 어린이의 입의 모양이죠. 치아가 불균형해지면서 입 모양 자체가 좀 모양이 바뀔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May는 뭐뭐 일지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So, 그러므로 If you often snore, 여러분들이 종종 코를 곤다면 If you often snore, 코를 곤다면 It might be, 자, 좋은 생각일지 몰라. 뭐가요? To see a doctor,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이. 바로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이 진주어이고요. 앞에 나온 it는 가주어죠. 가주어는 굳이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좋은 생각일지 몰라. 뭐가? To see a doctor,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안 맞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What makes you snore? 무엇이 만드는가? 여러분들이 코를 고르게. 제목은요, 전체 내용을 다 통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makes, 만드는가? You, 당신이 snore, 코를 고르도록. 자, 코를 고는 원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2번, snorers health problems. 코 고는 사람들의 건강상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great way. 정말 좋은, 훌륭한 방법. To treat snoring. 코골이를 치료하는. Treat는 치료하다 라는 뜻입니다. Treat, 치료하다 라는 뜻이에요. 4번, snoring. 코골기. More than. 뭐보다 뭐 이상이다? A noise problem. 시끄러운 소리의 문제. Noise problem 이상이다. 5번, snoring. 코골기. A great danger. 엄청난 위험이다. Great danger to school grade. 학교 성적에. 여러분 글의 제목으로 맞는 것을 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Therefore는 그러므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snorers feel. 코 고는 사람들은 느낍니다. More tired. 더 피곤하게. More tired는 더 피곤하니라는 뜻이에요. 더 피곤하게 느낍니다. Than non-snorers. 코 골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When they wake up in the morning, 아침에 그들이 일어났을 때. 정답을 여러분들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 한번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과 4번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코골이에 대한 궁금증 조금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